지구촌 고대 문명의 역사 현장을 마주할 때 우리는 환단고기를 통해 인류 보편사의 시각을 활짝 열 수 있으며 인류는 본래 한 뿌리에서 나왔음을 절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만 년 전, 기나긴 빙하기가 끝나고 지구상에 처음 출현한 현생 인류는 문명의 첫 발을 내딛는다. 9천여 년 전, 중앙아시아의 천산을 중심으로 인류 최초의 나라 환국이 탄생한다. 아홉 족속이 열두 나라를 이루었던 한국은 지구촌 인류가 항영제로 천지 광명 속에서 조화로운 삶을 살았던 황금시대였다. 환국시대의 말이던 6천년 전, 중앙아시아의 급격한 사막화와 물자 부족으로 인류는 지구촌 곳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는데, 환국을 중심으로 새의 양날개처럼 지구촌 동서로 이동하여 문명의 역사를 이어간다. 20세기 초, 세계 문명사를 사로쓸 놀라운 발굴이 있었다. 동북아시아 내몽골에서 발굴된 홍산문명. 이곳에서 발굴된 유적과 유물은 배달국과 단군조선 초기의 것으로 세계 4대 문명보다 수천 년 앞선 것으로 밝혀졌다. 서양 문명과 인도 문명의 기원으로 알려진 수메르 문명. 서양 최초의 학교, 알파벳을 낳은 수메르 문자. 함무라비 법전보다 수백 년 앞서는 수메르의 법전. 수메르 문명은 오늘날 서양 문명을 낳은 자양분이 됐다. 이처럼 환국을 뿌리로 뻗어나간 지구촌 4대 문명의 역사 현장에서 인류가 같은 뿌리에서 나온 한영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인류는 시원 문화와 역사, 황금시대의 영성문화를 망각한 채 물질문명의 포로가 되어 인류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특히 인류 문명 건설의 주역이었던 한민족은 중국 한족과 일본에 의한 상고 역사의 왜곡으로 찬란했던 9천년 역사는 뿌리째 잘려나가고 만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우리 스스로 뿌리를 부정하며 왜곡된 역사가 진실인 양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진정한 역사 광복을 통해 새 시대의 주역이 될 것이냐, 아니면 동북아 역사 전쟁에서 패망으로 가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마침내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으로부터 한민족사의 진실을 밝히고 인류 시원 역사와 문화를 밝혀주는 역사서가 나왔다. 한민족 9천년 역사의 국통맥을 밝혀주는 것은 물론 지구촌 곳곳에 흩어져 있는 고대 문명의 실체를 보편사의 시각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 인류 창세 역사와 번영 문화의 성전 환단고기. 안암도, 원동조, 위암, 범장, 이맥, 당대 최고의 지성들이 1천년에 걸쳐 기록한 역사서. 동서 제왕문화, 수학, 캘린더 문화의 근원과 동방 한민족의 잃어버린 영성문화를 밝히고 지구촌이 상생하는 미래 문명의 비전을 제시하는 우주 광명문화의 원전 환단고기. 지구촌이 하나로 통합되고 있는 21세기, 다가오는 남북통일의 기반을 세우고 새 시대의 주역이 되는 출발점은 바로 잃어버린 시원 역사와 원형 문화를 복원하는 데 있다. 한민족과 인류, 시원 문화와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천지 광명 문화를 여는 환단고기 북 콘서트와 함께 지구촌 70억 인류가 한영제 한가족이 되는 인류 역사 공부의 대장정을 떠난다.